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큰 언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시장의 급락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리고 이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들의 향방을 좌우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슈도 많고요. 이 시장에 깔린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은 어제 상승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모닝쇼에서 함께 힌트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도 집중이 됐는데요. 이 연준이 회의록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책을 제약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OMC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말의 씨를 거두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것이 설득력 있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책을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멘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이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이전 의사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이 됐던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까지는 결국에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여전히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도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일단 FOMC 의사록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매출도 그렇고요.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4.02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3.37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매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도 1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61억 8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고 컨센서스가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정규장에서도 0.9% 하락하면서 어제 뚫어졌던 $500 선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시간외에서도 현재 1.3% 정도의 하락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요,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4분기 실적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좋지 않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 분기에 대중 수출 제재로 중국에서 판매가 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수요가 많아 다른 곳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항상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의 포인트가 됐었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엔비디아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결국에는 4분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조금 먹구름이 끼게 되면서 시간외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홈버런스 콜의 내용들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의 주식 일부를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날 아마존 주식 매각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상되는 매각 규모는 800만에서 1000만 주 정도로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조스 창업자가 매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선행입니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서류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지난주에도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아마존 주식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모두 비영리단체에 기부된 것으로 서류에는 기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베이조스가 누구에게 주식을 기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대변인 측도 현재는 논평을 거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베이조스는 2021년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이후에 자선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울러 그는 자신이 설립했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자금을 대기 위해서 매년 10억 달러 정도의 아마존 주식을 팔겠다고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이 베이조스가 여전히 아마존의 주식 9억 8,800만 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존의 주가도 좀 하락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존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